구발이 뭐냐면 저 인원수가 9까지 찍고 저글링을 발업해서 공격하는 구발이랍니다. 이거를 좀 화면 빨리 돌리겠어요. 두 배. 일단 무조건 9마리 될 때까지 무조건 드론을 뽑고. 그 다음에 200원 될때 스포닝 풀을 짓고,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. 이때 뭐 주의사항이냐면, 반드시 오버로드를, 인구가 8일 때 반드시 오버로드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럼 막혀요, 인구수가. 그리고 저 아까 50원 남았을 때 가스 채취했잖아요. 가스 채취하면 빨리 가스 채취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발업을 하려면 가스가 100만원, 100원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스를 쳐야 됩니다. 가스 채취해야. 근데 내가 그때 약간 실수해서 가스를 좀 늦게 채취했어요. 그러니까 저글링이 이미 나왔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가스가 100만원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스가 150 됐네. 150 돼서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이볼빙인가 그 발업을 하고 있어요. 좀 늦은 감이 있는데, 그래도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됐는지. 그래서 출발하는 거지, 그냥, 일단. 그래서 이게, 얘 잡을로 갈라다가, 아유, 바로 공격하는 거지, 이렇게. 따라갑시다. 근데 이제 무시. 여기 싸우면 안 돼. 벙커를 지었으니까 무시하고, 여기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막, 뭐, 가능한 한 저글링이 인구를 잡아야 되는데, 이게 워낙 약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있어. 그 다음 애들. 그 다음 애들을 이제 하면 되지. 그, 왜 그러냐면은, 저, 그 R 있죠. R이 뭐냐면, 그거 하는 거 뭐라 하노? 랠리 포인트. 그러니까 랠리 포인트를 아예 이쪽에 지정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애기들이 저글링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아마 이분도 이 배럭을 띄우는 바람에 마린이 생산 안 됐어. 벙커가 있는데 약간 실수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막 박빙의 경기가 될수 있었는데, 배럭을 띄우는 바람에 그냥 뭐 무난한 뭐 적의 승리 이래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아까 그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서 장기전 할수 있으나, 보통 구발업이면 그냥 끝납니다. 지지 끝나버리죠. 게임이 끝났어요, 그냥.